Sherlock Holmes and Dixon 31번째 수업입니다. It was nearly dark.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날씨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nearly, 거의. 가까운 가까이하고는 일단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같은 말 almost죠. was 이었다. is의 과거입니다. 시간이 날씨가 거의 dark, 어두운, 어두워졌다. When 때두 가지죠. 언제 때? 때네요. We 우리가 leave left left. leave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다, 남기다. 떠나다의 과거, 남기다의 과거. leave left left. leave left. left 떠났다. 우리가 떠났을 때 영어는 항상 동사까지 가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We walked. 에리 소리가 안 나죠? walked. 우린 걸었다. long. 무엇을 쭉 따라서. long이 긴이죠? 그래서 긴 길을 쭉 따라서. the road. 앞에 무엇을란 말이 중간에 붙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원래 혼자 쓰면 무엇을 따라서인데요.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은 무엇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붙여줍니다. 이런 말을 붙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어딜 따라서요? 그 길을 따라서. About은 근처입니다. 사람 근처에는 뭐뭐의 대사라고 해석하죠. A hundred이고 100이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 근처니까 약, 대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략 100m, 100m 정도,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러고 좀 스펠링 이상하죠? ER이 R인데요. 영국 사람들은 미러를 이렇게 씁니다. meter, r이라고 적습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then, 그때, Holmes는 take, taken. 가져갔다, my, 나의 arm, 팔을. 팔을 잡았겠죠. quick, 빠른인데요. new으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new이나 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부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하게, 빠르게, 빨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적어야 될지, ly를 붙여야 될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시험 같습니다. 그냥 헷갈릴 때는 형용사로 통일해서 쓰면 좋다라고 가르치는 게 오히려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왓슨 이게 아니고 빨리 왓슨 이런 뜻이겠죠. 빨리 왓슨. off. off 뭐뭐에서 떨어진 the road 길에서 떨어져 원래는 떨어진입니다. 근데 어떤 뒤에 명사가 나면은 뭐뭐의 뭐뭐에서 이런 말들이 붙죠. 이런 말들을 붙는 말들을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고요. 뜻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치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들은 모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길에서 떨어져 and up, up은 위로죠. 근데 뒤에 명사가 붙으면은 뭐뭐의란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힐, 언덕. 언덕 위로. then, 그때, we can. can이라고 읽으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come. 우리는 올수 있다. down. 아래로인데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으란 말이 붙습니다. hill. 작은 언덕. 언덕은 언덕이죠. 언덕의 아래로. 결국 어디로요? 뭐뭐의 the back. 뒤에. 어디에? of the inn, 그 여관의 뒤에. We ran, run. 우리는 뛰었다. up, 위로, 어디 위로? up the hill, 언덕의 위로. This man, 이 사람,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Hayes. Hayes는 I said, 내가 말했다. He, 그는 knows, 안다. 동사 뒤에 쓰는 지금을 나타냅니다. 그는 알고 있지. all, 모두, about, 뭐뭐에 대해서, the kidnap, 키드넵, 납치하다, kidnapping, 납치하는 것, 납치. 키드가 I니까요. 납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is it right? is가 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여기 주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 뒤에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옳지, 맞지, Holmes.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Right는 뜻이 네 가지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있으면 모두 다 맞습니다. 옳은, 맞은.
바로 권리. 그래서 와이트의 뜻을 외우실 때 오른쪽 오른은 외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이고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쓰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바로 권리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Right 했던 네 가지 바로 권리. 이것은 오른입니다. 겨우 외웠는데 그 뜻을 안 쓰이네요. 오른. 그 말이 맞지, Holmes? Of course. 물론이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He said. 그 말했다. We can learn. Learn 배우다. 이거는 배워야 될 뜻밖에 없는데요. 배우면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알게 되다라고 말을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될 수 있겠어. A lot. 많이. More. 더. From 뭐뭐로부터? Mr. Hayes. Hayes 씨로부터. 아! Who's this? 점에서 is입니다. Who? 누구? 누구지? This. 이 사람은? Watson. Get. Get. 되다. 얻다. 동사 맨 앞에 나오면 명령. 돼, down, 아래로, 고개를 숙여, 몸을 숙여. The was, there 해석하지 않고 was 있었다. were도 있는데요. 뒤에 주어가 뒤에 나오네요. 한 자전거가 자전거 몇 대죠? 한 대니까 영어는 그때 is를 적습니다. 두 대 이상은 are를 적죠. is의 과거 똑같이 s를 붙여서 was입니다. 있었다, 한 자전거가. 어디에? On the road, 그 길 위에. 앞에 나온 거기를 제대로 저희가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보통 뒤에 장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어를 해석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It, 그것은 came, come, came, come, 왔다, past, 지나서. 자, 이런 말들도 뒤에 명사가 나오면 무엇을, 무엇을란 말이 붙습니다. 우리를 지나서, very, 매우 quickly, 빠른, 빠르게, 빠르게 지나갔다. And we saw, 시소신, saw, 보았다. Ride, 타다, rider, 탄 사람을. Mr. James Wilder였다. 그 사람이 누구죠? The Duke's, 그 공작의 secretary, 비서. His, 그의 face, 얼굴은 was였다. White, 하얗게 되었다. And afraid, 두려워했다. Quick, Watson. 빨리, Watson said. 말했다, Holmes. Holmes가. We must. Must 두 가지입니다. 뭐뭐 양환한다. 두 번째, 뭐뭐에 틀림없다. 무슨 양환한다겠죠? 우리는 watch. 지켜봐야만 한다. Him, 그를. He ran down. Run, ran, run. We ran down. 우리는 달렸다. 아래로, 어디 아래로? The hill. 언덕 아래로. And stop. Stop. 멈추다. ED stopped. 뭐뭐 했다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 P를 한 번 더 써줍니다. 멈췄다. 왜 뭐뭐 할 때? We. 우리가 could.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 See. 보다. 우리가 볼 수 있었을 때. 동사까지 가서 영어는 문장을 정리합니다. The back. 뒤. Door. 문을. Of the inn. 그 여관에. Wilder's bicycle. Wilder의 bicycle. 자전거. By가 이를 의미합니다. Cycle은 cycle. 동그라미 두 개죠.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것. 자전거입니다. Was 있었다. By 뜻 세 가지. 옆에 의해서 때까지. 옆에 뭐뭐에 의해서 때까지. 옆에서 때까지. 옆에입니다. 어디 옆에요? 뭐뭐의란 말이 저절로 붙네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The wall. 벽. 옆에, near, 가까운, 가까이. 뒤에 어떤 말이 붙네요? 의라는 말이 붙죠. 그 문 가까이에서. Sherlock Holmes and Duke's on 31번째 수업이었습니다.